네, 오늘은 겨우서른의 두 번째 여자 주인공이죠. 바로 쫑샤오친입니다. 쫑샤오친과 쫑샤오친의 남편, 전위의 대화입니다. 앞전에 나왔던 여자 주인공, 꾸지아는 약간 상류층 가정이었잖아요. 곧 이제 펜트하우스 건물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상류층 가족이었다면 쫑샤오친은 평범한 일반 중산층 가정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이게 쫑샤오친의 집인데 그냥 딱 봐도 중국의 아주 그런 평범한 집처럼 보이죠. 이 샤오친이 외동딸이거든요. 아주 그냥 보물 같은 귀염둥이 외동딸로 그렇게 평범하게 돈 걱정 없이 자라다가 또 아주 평범한 또 남자를 만나서 또 평범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하지만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둘이 나중에는 이혼을 해요. 좀 어이없게 이혼을 하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주 평범한 그런 딸 그리고 아내입니다. 요게 이제 첫 장면인데 첫 장면은 샤오친과 샤오친의 남편 천희가 같이 아침을 먹는 장면이에요. 아침을 먹으면서 무슨 대화를 하는지 한번 같이 문장을 나눠서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나오는 이 장면은 겨우서른 제1화의 7분 30초쯤부터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샤오친이 뭐라고 했어요? 전위 吃早饭了라고 했죠. 전위는 남편 이름이에요. 네, 전위 전이야 吃早饭了 아침 먹어 이런 뜻이죠. 吃早饭了 여기 러는 왜 붙었을까요? 그냥 빼도 돼요. 전위 吃早饭 아침 먹어 이렇게 해도 되는데 吃早饭了가 붙었어요. 여기서 러는 이제 밥 먹을 때가 됐다, 밥 먹을 시간이 됐다, 어떤 변화가 생길 거잖아요. 밥을 안 먹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밥을 먹어야 하는 그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변화로서 끝에 러를 쓴 겁니다. 여기서는 동작의 완성을 나타내는 뭐뭐 했다라는 글러가 아니에요. 아침을 먹었다가 아니라 아침 먹어야지, 아침 먹을 시간 됐어. 아침 먹어 이럴 때 吃早饭了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또 아침에 전위를 깨워요. 그럴 때 전위 起床了 여기서도 러가 바로 이제 일어날 시간이 됐다 이런 변화가 생길 거다 해서 러를 쓰는 겁니다. 전위 起床了 일어나 밥 먹어 吃早饭了 뭐안 붙여도 되지만 중국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러를 붙여서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吃早饭了 아침 먹어 같이 소리 내볼까요? 吃早饭了 아침 먹어. 천이야, 아침 먹어. 맛있는 토스트를 해줬나 봐요. 그쵸? 什么味儿啊？你闻见了吗？什么味儿啊？你闻见了吗？什么味儿啊？你闻见了吗？什么味儿？무슨味儿？味儿은요냄새 혹은 맛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보지 않고 그냥 딱 什么味儿啊？라는 요 문장만 봤을 때는 이게 냄새인지 맛인지 몰라요. 그래서 문장 전체로 뜻을 알게 되거든요. 지금 이 상황도 샤오친이랑 전위가 빵을 먹다가 무슨 냄새가 어디서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코를? 이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냄새라는 뜻이겠구나. 아시겠죠? 샤모라. 무슨 냄새야? 자, 예를 들면 내가 방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내 코를 싹 스쳐 지나가요. 그래서 문을 열고 와이프한테 자기야, 무슨 냄새야? 맛있는 냄새 나는데? 라면 끓였구나. 아, 老婆, 这是什么味儿啊? 很香啊. 煮拉面了. 什么味儿啊? 무슨 냄새야? 什么味儿? 糊了. 뭔 냄새야? 탄 냄새 나는데? 什么味儿啊? 谁放屁了? 아, 무슨 냄새야? 누가 방 꼈어? 그럴 때, 냄새라고 해석이 되죠. 또 이런 경우에는요, 你尝一尝，这是什么味儿？이건 뭐예요? 尝은 맛보다란 뜻이죠. 그래서 맛좀 봐봐. 이게 무슨 냄새인지는 아니겠죠. 맛좀 봐. 이게 무슨 맛인지. 그래서 장이랑 월이랑 같이 쓸 때는 또 맛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어요. 에, 那是什么味儿啊? 그거 무슨 맛이야? 草莓味儿. 뭐, 甜味儿. 그죠? 딸기 맛이야? 아니면 뭐 단맛이야? 이럴 때. 그다음, 你闻见了吗? 자, 요 闻은요, 한자를 좀 아시는 분들은 다 대부분 들을 문자로 알고 계시죠? 이게 한자를 보면 문자랑 또
아이고, 잘 제가 마우스로 쓰는데 잘안 써지네요. 아무튼 문문자랑 가운데는 뭐예요? 안에는 네, 귀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이게 원래 고대 한어에서는 듣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한자를 보세요. 자, 입구에 귀 이렇게 쓰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문에 귀를 이렇게 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떠서 만든 한자인데요. 근데 고대 한어에서는 듣다라는 뜻이지만 현대 한어에서는 냄새 맡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원이 쯔시 무슨 뜻일까요? 원 듣다죠. 이 하나를 들으면 쯔 쯔는 쯔다 왜 쯔예요? 알아요. 뭘? 뭘 알아요? 열.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다. 또 팅얼 뽀원. 원래 팅이 우리가 알고 있는 듣다죠. 팅 들었는데 얼 여기선 하지만이란 뜻이에요. 하지만 뽀원 들었지만 들은 둥 만둥하다.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사자성어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 한어에서는 냄새를 맡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예를 들면 你闻一闻, 这是什么味儿? 闻一闻, 이게 무슨 냄새인지 한번 맡아봐. 그럴 때 闻一闻. 근데 闻见了吗?라고 여기 见이 나왔네요. 자, 동사 뒤에 지엔이 들어가면 문법적으로 따지면 결과보어라는 건데요. 어떤 동작을 의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했을 때 동사 뒤에 지엔이 들어갑니다. 자, 이게 먹는 거라고 쳐봐요. 야, 이거 냄새 좀 맡아봐. 니 원이 원, 그쵸? 원, 원. 내가 의식적으로 이게 무슨 냄새인지 가서 맡는 건 원. 그쵸? 근데 원째는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떤 냄새가 내 코를 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냄새를 맡아야지 해서 맡은 게 아니라 맡아진 거죠. 무의식적으로. 그럴 때는 동사 뒤에 째는 씁니다. 그래서 원째러 하면은 냄새를 맡았다. 또뭐 다른 동사로 써보면 뭐 팅째러 들렸다. 에, 외빈의 성인이 팅째러 뭐 밖에 무슨 소리 났는데 너 들렸어? 그쵸? 무의식적으로 내 귀로 들렸을 때는 팅지엔. 에? 니 찐텐 칸지엔 마오마올라 마. 너 오늘 마오마오 봤어? 오 칸지엔라. 아까 봤는데 PC방에 있던데. 자, 내가 PC방에서 마오마오를 봤어요. 하지만 마오마오 어딨어? 하고 마오마오를 딱본게 아니라 PC방에서 우연히 만난 거죠. 만나서 내 눈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보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칸지엔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什么味 아? 니 闻见了吗? 둘이 밥을 먹고 있다가 이상한 냄새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냐면 고양이 냄새거든요. 쫑샤오친이 고양이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남편은 고양이를 너무 싫어해요. 근데 고양이가 때마침 우리가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근처에 와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아마 이 고양이가 어디 근처에 똥을 싸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냄새가 갑자기 확 풍긴 거죠. 그러더니 코를 한번 이렇게 하더니 什么味啊? 니 闻见了吗? 그죠? 무슨 냄새야? 너도 냄새나? 그죠? 什么味儿啊？你闻见了吗？饭味啊，饭味啊。네, 그러니까 샤오친이 아주 놀래면서 饭味啊，味儿，냄새인데 무슨 냄새라고요? 饭味儿。네, 饭은요 밥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음식이라고 해석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饭味儿啊, 음식 냄새, 음식 냄새잖아, 음식 냄새인데 분명히 고양이나 고양이 똥 냄새인데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饭味儿啊, 음식 냄새잖아, 음식 냄새야. 근데 이렇게 또 샤오치는 자기가 말해놓고 약간 좀 그런지 헤 하고 웃는데 귀엽네요. 그러니까 또 남편이 귀여워서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분명히 옆에 고양이가 있고 냄새가 났단 말이에요. 饭味儿啊。 对了，昨天台里通知我明天得出差。对了，昨天台里通知我明天得出差。 자, 뭐라고 했어요? 对了, 昨天 台里 통지 我 明天 得 出差. 对了는 뭐예요? 아, 맞다.
뭔가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났을 때 뚜일러 요 러를 붙입니다. 뚜이가 맞다란 뜻이잖아요. 러를 붙이면 뭔가 불현듯 갑자기 생각이 난 거여서 아 뚜일러 아 뚜일러 我明天休息. 아 맞다 나 내일 쉰다. 아 뚜일러 明天是妈妈的生日. 아 내일 엄마 생일인데. 이럴 때 뭔가 불현듯 탁 생각이 났을 때 뚜일러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다음 주어텐 어제 다이리. 자, 다이리. 여기서 다이는요, 电视台 아니면 广播电台 둘 중에 하나예요. 电视台는 뭐예요? 방송국. 그리고 广播电台는요, 라디오 방송국이거든요. 그래서 电视台의 다이입니다. 다이리. 방송국에서 통지. 자, 통지는요, 통지하다라는 동사예요. 일반적으로 동사는 목적어가 뒤에가 하나가 들어가지만 일부 동사는 목적어가 두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어, 그리고 그 이중 목적어가 들어갈 수 있는 동사, 그리고 목적어 1, 목적어 2 이렇게 보면요. A, 동사, B, C 하면은요, A가 B에게 C를 뭐뭐 하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B, 첫 번째 목적어에는 사람이 들어오고요. 이 문장도 보면 주어텐 다이리 방송국에서 통지는 통지하다, 말하다, 알려주다라는 뜻의 통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A가 뭐였어요? 다이리죠. 다이리 방송국에서 통지. B가 뭐예요? 我 그렇죠. 나에게. 자, C가 어떤 거냐면 明天 내일 출差. 요 자체가 C인 거예요. 明天 내일 출차는 뭐예요? 내일 내일 뭐뭐 해야 한다? 출차에 출장 가다. 내일 출장을 가야 한다고 통지를 했다.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이거죠. 아 맞다. 어제 방송국에서 나 내일 출장 가야 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이중 목적어가 올수 있는 동사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알려주다,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뭐가 있죠? 네, 告诉가 있죠. 告诉도 이중 목적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你告诉我昨天发生的事情. 너 나한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줘, 말해줘. 이중 목적어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你给我告诉明天发生的事情. 네, 요거는 순 오리지널 한국어식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리고 가르치다라는 동사 教 教도요 이중 목적어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자, 요 문장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선생님이 우리에게 중국어를 가르친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중국어를 가르친다니까. 아, 선생님, 라오시, 선생님이 우리에게니까 给我们 뭐 教汉语, 그죠? 老师给我们教汉语.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틀린 문장인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教도 이중 목적어가 올수 있는 그런 동사기 때문에 선생님이 老师 우리에게니까 教我们. 뭐요? 중국어를 한语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老师教我们汉语지 老师给我们教汉语는 틀린 문장입니다. 뭔가 무료, 뭔가 선물 개념으로 주다라는 동사 송도요 이중 목적어 올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 해볼까요? 어제 그가 나에게 꽃한 송이를 선물해 줬다. 이거를 어떻게 중국어로 표현할까요? 일단 꽃한 송이는요 이도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주어텐 他送我一朵花 이렇게 되겠죠. 昨天他给我送一朵花 안 됩니다. 자, 남편이 출장을 가야 된다고 하니까 쫑샤오친이 바로 뭐라고 대사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까요? 对了，昨天台里通知我明天得出差。哦，那我回我爸妈。你赶紧回你爸妈去吧。 那我回我爸妈家。那我回我爸妈家。 그러니까 남편이 또 바로 받아쳐서 你肯定回你爸妈家吧。 나, 여기서 나는 뭐예요? 그럼 나 回家 집에 가다 돌아가다. 근데 누구 집? 我爸妈。我的爸妈家。 그러니까는 뭐예요? 부모님 집. 엄마 아빠 집에 가야. 아, 이렇게 말이 아직 안 끝나서요. 나 오후에 오빠마지야 하고 말이 안 끝났는데 얘가 말을 탁 끄는 거죠. 니 컨디 오이니 빠마지야 봐.
자, 肯定 뭐예요? 분명히 이런 뜻이에요. 너 분명히 너희 엄마 아빠 집에 갈 거지? 여기서 반은 뭐뭐 할 거잖아. 뭐뭐 할 거지? 라는 추측을 나타내요. 너 분명히 엄마 아빠네 집에 갈 거지? 那我回我爸妈。你肯定回你妈妈家吧？我一出差你回家。我一出差你回家。 자, 뭐라고 그랬어요? 我一出差你就回家。 너 이 출차 니 지우 비 이로 보셔야 돼요. 자, 이 A 지우 B 형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A 지우 B는요. A 하기만 하면 바로 B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출차 내가 출장 가기만 하면 내가 출장만 가면 너는 어떻다고 해? 넌 바로 뭐 한다고요? 回家 집에 간다고. 너는 내가 출장 가기만 하면 집에 가잖아. 근데 약간 이 남자가 이 말을 하는데 표정이 그닥 좋지는 않죠. 뭔가 탐탁지 않은 그런 표정이잖아요. 참고로 샤오치는요. 친정집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외동딸이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굉장히 잘 의지하고 근데 쫑샤오친보다는 그 엄마가 좀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막 일주일에 막 두세 번씩 와서 밥도 해주고 집안일도 해주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이제 샤오친을 어쩌면 그렇게 만든 걸 수도 있는데 엄마가 걸핏하면 오니까 연락도 안 하고 집에 오면 장모님 와 계시고 이러니까 약간 남편은 못마땅한 거죠. 그리고 샤오친이 걸핏하면 또 친정집에 가니까 그것도 살짝 이제 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그런 눈치 같아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샤오치는 아주 귀염귀염한 미소로 받아줍니다. 진짜 모르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순수해서 이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까딱하다간 싸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 내가 네 없을 때 맨날 친정에 가는데 너가 뭐 보태준 거 있어? 이렇게 또 받아치면 또 이제 싸움이 생길 수가 있는데 샤오치는 그냥 이렇게 아주 귀엽게 웃으면서 이렇게 넘어간 거죠. 我一出差你回家。明天把猫也带回去吧。明天把猫也带回去吧。 남편이 뭐라고 뭐라고 하니까 아주 그 미소를 짓고 있던 샤오치니 갑자기 표정이 변하죠. 明天把猫也带回去吧。 내일 받자면 하네요. 자, 무엇을? 猫, 猫. 네, 고양이에요. 고양이. 내일 고양이를, 그죠? 고양이를 뭐라고요? 带回去吧. 带는요, 몸에 지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지니고 回去, 돌아가라고요.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내일 친정집 가잖아요. 그래서 내일 친정집 갈 때 고양이. 근데 여기 얘가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고양이도, 고양이도 데리고 가라. 여기서 끝에 반은 뭐예요? 권유를 나타내요. 내일 친정집 갈 때 내일 고양이도 데려가. 그러니까 표정이 갑자기 싹 바뀌죠. 샤오치는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남편은 고양이를 너무 싫어해요. 이 남편 천이는 뭘 좋아하냐면 물고기 키우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드라마 초반에 보면 늘 집에서 물고기 밥 주고 물 갈아주고 아주 예뻐 죽어요. 근데 고양이는 또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가 일단은 집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면 자꾸 샤오친한테 잔소리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고양이 데리고 가라 그 말은 사실 친정집에 두고 오란 말이죠. 明天把猫也带回去吧。我早就说过，你养不了它。我早就说过，你养不了它。我早就说过了，你养不了它。早就说过了。 아, 이거는 한 패턴으로 외우세요. 자, 早就가요 일찍이, 일찌감치 이런 뜻이거든요. 说过了 말한 적이 있다. 내가 일찍이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은 즉 내가 진작에 말했었다. 내가 진작에 말했잖아. 무엇을요? 너, 니, 양구려 다. 양은요 기르다, 뭐 키우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양猫 고양이를 키우다. 양고 개를 키우다. 그죠? 양孩子, 아이를 키우다. 양 이거 孩子 得花多少钱呢? 아이 한 명 키우는데 얼마 들죠? 3억? 들어가는 거 맞나요? 자, 근데 뒤에 동사 뒤에 뿌리아오가 났습니다. 동사 뒤에 뿌리아오가 오면 이 동작을 할 수 있다.
있다, 없다 라는 뜻의 뭐 문법으로 따지자면 가능보어 형식입니다. 가능보어는 말 그대로 이 동작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나타내는 건데, 불가능하면 동사 뒤에 뿌려, 그럼 가능하면요 동사 뒤에 더려,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양불려는요, 기를 수 있다 없다? 기를 수 없다, 그죠? 그러면 기를 수 있다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죠, 양더려. 너는 기를 수가 없대요. 무엇을? 타, 네. 타는 무엇을 가리켜요? 바로 고양이를 가리킵니다. 그것 이런 뜻이죠. 넌 그걸 키울 수 없다. 여기서 그것은 고양이죠. 사람은 요 타자를 쓰잖아요. 남자는 요 타, 그리고 뭐 그녀는 또 요 타. 근데 동물이나 물건을 가리킬 때는 바로 요 타자를 씁니다. 니 마타 허완, 너 그거 다 마셔. 물건을 가리키면서 너 그거 다 마셔 할 때는 요 타자를 써요. 타자 什么 名字呢? 강아지를 가리키면서 제 이름이 뭐야? 그럴 때 요 타자를 씁니다. 야, 내가 너 강아지 키우지 말라고 진작에 얘기했었잖아. 어떻게 변할까요? 我早就说过了不让你养狗, 그죠? 我早就说过了不让你养狗你非得养. 내가 너 강아지 키우지 말라고 그렇게 진작에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꼭 키워야겠어? 내가 너 이 일 못할 거라고 진작에 얘기했었지. 어떻게 표현할까요? 我早就说过了你干不了这个工作. 我早就说过你养不了他. 네, 자, 고양이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부정치 그랬어요. 부정치. 부정치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완성을 못했을 때, 내가 그 일을 이루지 못했을 때 부정치라고 해요. 예를 들면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40살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맨날 구박을 하는 거예요. 该结婚时没找到媳妇儿. 哎呀, 真不争气. 엄마가 그래요. 결혼해야 되는데 마누라도 안 됐고, 못난 놈. 그 못난 놈 그럴 때 딱 부정치 하면 돼요. 부정치. 아휴, 부정치더워. 能做什么呢? 아, 이런 못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부정치라고 합니다. 孩子们, 原谅我这个不争气的爸爸吧. 얘들아,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하렴. 이 못난 놈, 못난 아비라고요. 부정치的爸爸. 근데 이 샤오친이 누구한테 부정치라고 한 거예요? 앞에 있는 고양이를 보고 부정치, 부정치 그런 거예요. 왜 고양이를 보고 부정치라고 했을까요? 보세요. 처음에 밥을 먹다가 냄새가 났잖아요. 그래서 코를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고양이 냄새였던 거예요. 아니면 어디 근처에다가 똥을 싸놨던지. 고양이들은 보통 집안에 어딘가에 막 잘 숨어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이 고양이가 숨어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지금 밥 먹을 때 앞에 나와 있었던 거잖아요.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못 맞춘 거죠. 이렇게 남편 천이가 집에 있으면 좀 눈치 보고 좀 이렇게 숨어 있어야 될 텐데, 왜냐면 천이가 고양이를 싫어하잖아요. 근데 대놓고 딱 앞에 나와 있던 거예요. 만약에 이 고양이가 숨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고양이 냄새도 천이가 못 맡았을 거고, 그럼 고양이를 친정집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지도 않았겠죠. 앞에 턱하니 나와 있으니까 천이가 친정집으로 데리고 가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아휴, 못난 놈 저거 눈치밥도 없는 저거 못난 놈. 넷플릭스에서는 잘 좀 하라니까 진짜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잘 좀 하라니까. 일 그렇게 눈치도 없어서 이놈아. 아빠가 또 싫어하는 거 알면 좀 알아서 숨어 있어야지. 그렇게 똑하니 옆에 있니? 이런 못난 놈.